정치인들이 나올 때는 박수가 크던데. 자, 준비된 축사를 읽겠습니다. 이 시간은 국민일보와 목회자 포럼이 중심이 돼서 100년의 기억 위대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3.1운동 100주년 기독교 기념사업위원회를 발족한 것을 저 또한 기독인의 한 사람으로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축하드립니다. 그간 기념사업회 발족에 앞장서 주신 이영훈 목사님과 서강준 목사님을 비롯한 대표 대의원님들과 추진위원장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. 내년 3월 1일이면 오동은 아조선의 자유통일 국경을 선언하러 시작하는 김일 독립선언 선포한지 100년 그리고 이 선언이 있은 지 40일 만인 1910년 4월 11일 중국 상해에서 대한민국 국가가 수립되었습니다. 이로써 우리는 비로소 나라의 주인이 군주나 왕이 아닌 주권재민의 민국, 곧 대한민국이라는 자랑스러운 나라 이름과 임시정부를 갖게 되었습니다. 이런 뜻들 깊은 해를 앞두고 정부는 지난 10월 대통령 직속 3.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아주 이름 긴 그런 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. 이 위원회는 민관으로 구성하여 국민이 지킨 역사, 국민이 이끌 나라라는 큰 슬로건 아래 지난 100년을 기념하고 성찰을 한편 미래 100년을 향한 발전과 비전을 제시하며 할 수만 있다면 남북이 함께하는 공동행사도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잘 아시는 대로 100년 전 골기한 3.1운동은 나라의 주권을 일제에 강점당한 지 12년 만에 일반 백성들 곧 민이 스스로 벌기해 본군 왕조를 마감시키고 주권쟁인의 민국 곧 대한민국을 탄생시킨 다시 말해 제국의 시대를 마감하고 민국의 시대를 민국의 시대라는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낸 그야말로 혁명과 같은 자랑스러운 대사건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 운동과 이 혁명의 한가운데 바로 한국 교회와 한국 기독교의 지도력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. 오늘 이러한 자리를 마련한 것도 이러한 우리의 신앙 여성년들이 보여주었던 나라 사랑 애국정신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오늘의 대사를 보자는 데 뜻이 있다 할 것입니다. 제가 알기로는 현재 한국 YMCA, YWC 등을 비롯한 기독교계와 시민단체, 여러 그리고 여타 타 종교 및 일반 시민단체들에서도 이러한 역사적인 행사를 앞두고 몇 년 전부터 이 기념비적인 행사를 준비하여 오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. 우리 모두 잘 아는 대로 100년 전 3.1독립만세운동이 전 민족적, 전 계층적으로 권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념과 교파와 종파를 넘어 하나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. 바라기는 이 시간 발족하는 3.1운동 100주년 기독교 기념사업위원회도 기왕에 발족한 여러 기념사업단체들과 연대하고 연합하여 온 시민과 국민이 하나 되어 함께하는 3.1운동 100주년 범국민대회로 승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역사적인 행사가 이 땅에 또 한 번의 새 역사를 써내려가며 오래오래 기억될 수 있는 그런 귀한 행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. 100년 전의 키워드는 독립이었다면 100년 후의 오늘의 키워드는 평화입니다. 암수록 본 위원회 활동이 이 땅의 진정한 그리스도의 참 자유와 참 평화의 마중물을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축사에 가름합니다. 감사합니다.